안녕하세요. 돌팔이 지식인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지식을 전달해드리지만 틀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호신용 아이템가 있지만 누구나 사용하기 쉬운 것이라고 하면 방범용 스프레이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최루 스프레이는 분사하면 눈에 극심한 통증이 몰려 눈물이 멈추지 않아 수상한 사람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다. 이번에는 그런 방범 스프레이의 종류나 구입할 수 있는 장소를 소개하겠다. 또 휴대하다가 불법이 되지 않는지, 어떻게 폐기해야 하는지도 해설한다. 방범 스프레이는 버튼을 눌러 수상한 사람에게 분사하기만 하면 사용할 수 있어 누구나 쉽게 다룰 수 있다. 방범 스프레이라고 하면 상대의 눈물을 멈추지 않게 하는 최루 스프레이가 주류다. 주로 오씨가스라는 고추를 사용한 자연 성분의 가스를 이용해 그 자극 성분을 분사함으로써 수상한 사람의 눈에 심한 통증을 주어 뜨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낫고 후유증도 남지 않기 때문에 상대에게 건강 피해를 주지 않고 격퇴 가능하다. 최루 스프레이에는 크게 액상 타입과 안개 형태 이 종류가 있다. 액상 타입은 가스를 물총처럼 분사하는 것으로 바람에 강하고 근거리용이다. 안개 모양 타입은 안개 모양의 가스를 분사해 옆으로 퍼지기 때문에 상대를 노리기 쉽다. 그 중에는 양쪽 장점을 모두 가진 반액상 타입도 있다. 최루 스프레이 이외에는 머스타드나 페퍼 자극 성분을 포함한 스프레이도 있다. 눈 외에도 코와 목까지 자극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등산용 등으로 사용되는 곰막이 스프레이는 방범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곰용 스프레이는 강력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사용하면 건강 피해가 날 수 있다. 방범 스프레이를 구입하려면 홈쇼핑 사이트나 방범용품 전문점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그 편히 스프레이의 변형도 풍부해서 자신에게 맞는 타입을 선택하기 쉬울 것이다. 방범 스프레이를 들고 다니는 것은 불법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다. 위법 여부는 휴대할 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수상한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정당한 이유로 판단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방범 스프레이를 폐기할 때는 내용물을 비워야 한다. 내용물이 남아있으면 폐기 중 가스가 새어나와 눈에 자극을 받는 분들이 생기거나 소란을 피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방범 스프레이는 선뜻 분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량 분사해 내용물을 비우기는 어렵다. 비우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이 위험에 처할 위험도 있다. 주위에 사람이나 집이 없는 산속이나 해안 등으로 가서 남은 내용물을 분사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게 불가능한 분들도 많을 거야. 확실하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큰 양동이에 대량의 물을 넣고 물 밑에서 방범 스프레이를 분사하는 방법이다. 내용물이 다 나오면 물은 하수에 흘려보내자. 단, 화학물질을 원료로 하는 스프레이 등은 하수에 흘려보낼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성분 등을 확인해 두고 싶다. 또 그 중에는 방범 스프레이를 무료로 폐기해주는 방범용품 전문점도 있다. 자력 폐기에 자신이 없다면 전문점에 부탁하는 것도 방법이다.